많이 거둔 그런 가문이기도 한데요. 그 많은 역경과 또 시련을 다 이겨내고 극복한 근융의 천재, 또 역전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유태인 가문입니다. 네, 인류 역사에 또 매우 많은 헌정을 한 가문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또 주목하시게 저 암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문패가 있어요. 문패가 있는데 이 가문의 문패예요. 올실드 가문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기도 합니다. 많이 유럽에 가시면요, 그 와인뿐만이 아니라 금융계 또 다른 뭐 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요, 이 사람들이 많이 헌정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패를 보시면은 맞다, 나 이 문패를 본 적이 있어 라고 네,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이 문패 뜻이 저 다섯 개의 화살이 바로 이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로실드라는 뜻 자체가 붉은 방패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시련과 역경을 다 막아준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화합을 해서 단결을 해서 형제가 절대 싸우지 않고 끝까지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싸우지 않고 그런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계속 잘 지켜온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똥가대의 시작이죠. 로스칠드, 저희가 지금 오늘 앞에 있는 그 와인이 무똥가대인데요. 무똥이라는 뜻이 사실 양이고요. 가대는 무똥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무똥가대는 무똥 로스칠드 나온 그 와인이기도 한데요. 그 시작이 로스칠드에서 나온 와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시작이 되었을까 하면은 아까 그 암쉘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나다니엘이라고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원래 다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이 나다니엘이 파리로 오면서 그리고 이 파리에서 또 보르도로 옮겨오면서 땅을 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나다니엘의 또 증손자죠. 바로 필립 중에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에요. 필립이 이제 땅을 사면서 네. 그 나다니엘이 이제 그 땅을 사고 그 필립이 정말 더 이제 열심히 가꾸게 되죠. 그러면서 그 더욱더 와이너리가 더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와이너리랑 이 와이너리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그때 그 시대 때만 해도 와이너리가 레이블이라는 것을 장착을 하는 게 사실 그 개념이 없었던 때였었어요. 레이블이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샀던 모토 로칠드가 레이블이라는 것을 장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되게 특이한 점은요. 예술가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피카소 그리고 또 앤디 워홀 그리고 또 뭐 칸틴스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잭슨 폴록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 좀 그냥 또 예술가들만 한 게 아니에요. 뭐 찰스 황태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정을 받는 와인이 됐고요. 와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인정을 받는 와인인데 그런 전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또 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 가치는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라요. 몇억이 되는 그런 와인들도 있습니다. 네. 저 보시면은 명화로 만든 라벨 그리고 와인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격시키다. 저 보시면은 사실 1924년도에 첫 시도를 했었어요. 장가를루라는 그 아티스트인데요. 저때 했었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빨랐던 거죠. 시도가.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들어갔습니다. 했다가 1945년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때 그 개방이 됐잖아요. 광복절이었죠. 이때는 똑같이 그래서 승리의 부위를 뜻하는 레이블에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때부터 계속 매년 아트 라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1973년은 또 되게 의미가 깊은 게요. 1등급 와인으로 승격을 해요. 2등급에서. 그게 뭐냐면, 샤뚜 중에 오드 샤뚜라고 있습니다. 보르도에. 원래는 4개였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격을 한 날인데요. 사실 원래는 나폴레옹 3세가 우리가 이제 나라에 축제가 있으니 너네가 가서 우리 나라의 최고의 와이너리들을 선정해갖고 와라. 최고의 와인을. 그때 다시 이제 가서 해갖고 온 것들이 4개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0년이었나요?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시험을 한 거죠.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1등이 되려고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등이 되었고,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정말 변치 않고 계속 1등을 해서 지금 1등급 많이 승격을 했고요. 그때 저 레이블에 있는, 저 라벨에 있는 저 그림이 누구냐 하면요, 피카소입니다. 네, 결국에 피카소 그림을 얻어내가지고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화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술가들한테 받은 와인들은요, 예술가들한테 돈으로 다 현상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다 모든 예술가들이 헌정을 했습니다. 너무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영광이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었고요. 또 되게 특이한 점은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저장고를 다 최초의 와인 예술 박물관으로 배관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가시면요, 저 박물관을 가서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리고 1930년도에 사실 그 수확이 별로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빈티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와이너리들에서는 그 세컨드 브랜드 와인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항상 내기만 하면 망하고 내기만 하면 망해서 고민이 컸었는데, 이때 무뚱가드는 그때 생각한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재밌게 지어보자. 그래서 무똥의 막내라고 지은 겁니다. 무똥은 양이고 까대는 막내라고 했잖아요. 다른 와이너리들은 사실 그렇게 지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와이너리들은 다 망했던 거예요. 왜냐면 어떤 게 1등이고 프리미엄이고 어떤 게 세컨 와인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몰라주고 이게 그 와이너리의 와인이래 라는 거 몰라가지고 잘 팔리지 않았던 건데, 무똥까대가 그걸 정말 잘 생각했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인이 그 당시에 상류사회에 거의 획기적으로 잘 팔리는 에브리데이 와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뭐 프랑스에서는 뭐 정말 1위를 달리는, 변함없이 1위를 지키는 와인이고요. 네. 뭐 계속 배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고요. 필리핀드 로칠 남작 부인도 원래부터 뭐 연극 배우였어요. 그래서 예술계에 정말 헌신을 많이 하고 있고요. 헌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아이를 지키고서 있습니다. 지키면서 너무너무 많은 헌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레이블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 에디션이 되게 많아요. 라이더 폭도 있고, 그냥 무똥카드 오리지널도 있고, 깐느 에디션도 보이시죠? 네. 오늘 저희가 기념하는 거는 빈티지 에디션입니다. 되게 또 이 뜻깊은 거는 80년이 된 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레이블이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레이블을 그대로 오마주를 해서 그대로 재현해낸 레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고요. 네. 이건 오리지널 그냥 무똥카드고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와인 중에 브랜드 와인화 된 것으로 최초고요. 그런 것 중에도 판매율이 제일 1등이라는 점, 그리고 브랜드화 된 와인을 만든 최초의 와인이라는 것을 네, 기억하시고,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리고 와인과 예술을 합작을 해서 만든 최초의 와인이라는 점,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그것을 기념하여서 예술전당에서 저희한테 콜라보레이스를 함께 또 제안하셔가지고요. 또 앵그레이서 칸닌스키까지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앵그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나라 자체에 그 작가가 소개되는 것도 처음이에요. 네. 앵그레는 사실 신고전주의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드 아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미술 하면은 누드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왜 우리나라에 엔드레가 처음 소개될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또 그 미술 전당에 이번에 소개되는 그 같이 콜라보레이트한 게 필립스 컬렉션이거든요. 근데 필립스 컬렉션은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수집하는 컬렉션들 중에서 미국에서 그 반스 컬렉션하고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컬렉션이에요. 그 말 뜻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박물관, 그런 컬렉션이 컬렉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굉장히 비싸고 흔치 않은 그림들을 많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홈라인 여성 아트 분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값어치가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갖고 있는 그 컬렉션 갖고 있는 그림을 지금 현재 예술전당에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가액만 지금 1조 2천억 원의 그림들이 다 예술전당에 있으니까 한번 꼭 가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네. 지금 앵그르의 작품이 이게 제일 대표적인 지금 작품이에요. 1826년도 건데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하면서도 1828년도 이거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원래 아까 거랑 달라요. 아까 처음에 거랑은 아 이게 26년도 거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이거는 별빛 중에 모욕하는 여인. 왜 다르고 왜 되게 특징이 있는 거냐면은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당시에 그 동양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기 때문에요. 그 터키죠, 터키. 터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가지고 그런 글을 읽고 나서 영향을 받고 처음에는 전혀 배경에 인물들이 없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무엇을 읽었냐 하면요. 그 책에서 닭탕을 읽은 거예요. 모욕하는 여자들의 그런 나체랑 막 200명 여자들이 막 모욕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당시 유럽에는 목욕하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향수가 많이 발달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난 후에부터는 모든 그림에 배경에 다 나체로 같이 목욕하는 그런 그림이 다 들어가요. 저를 보시죠. 그래서 제일 끝이 뭐냐면 다 같이 목욕하는 저게 저 사람의 끝작이거든요. 제 피크장.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으로 넘어가면요. 만에는 인상주의 아버지예요. 인상주의 아버지란 뜻이 뭐냐면은 그 모든 원근법과 모든 걸 다 무시해버려요. 아까 보시면은 앵그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제처럼 모든 걸 다 되게 섬세하게 다 표현하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만에는 그냥 빛하고 원근법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인형처럼 보이게끔 그립니다. 어둠과 빛 그냥.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 잘 안 보여요. 최초로 그런 걸 이용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해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는 그런 제자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게 좀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되게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인상주의 아버지 만에 네. 우즈가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네. 사실 보기에는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좋아서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편집법이 굉장히 거칠어요. 네, 근데 또 이 작품도 사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게 있고 되게 귀하냐면요 저렇게 보시면 파스텔 같은데 사실 원래 드가는 파스텔을 되게 많이 이용해서 그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화를 그렸고요. 유화를 이용해서 그렸고 주황색하고 노란색을 이용해서 그린 작품이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미술한 사람들은 이 작품을 되게 갖고 싶어하고 되게 보고 싶어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되게 여성스러운데 터치를 보면은 붓질이 되게 거칩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게 되게 이 사람만의 매력 있는 되게 그런 네. 좀 동작을 패치를 해서 그린 합법이 있고요. 네. 후기 인상주의 반응이죠. 많이 아시죠? 근데 저희가 맨날 봤던 그런 작품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것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개된 작품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오베르라고 되게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베르라는 작은 마을이 이 방구가 죽기 전에
딱 70일 동안 머물었던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머물면서 100개가 되는 작품을 그리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보면요, 이게 지금 들리잖아요. 그 저 뒤에 저 집이 그 자기가 묵으면서 그림을 그렸던, 주워왔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오베르의 집이죠. 네, 자기가 죽어가면서 묵었던 집을 자기 자신이 그린 거죠.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고요. 여기 다 오베르에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고요. 이제 아예 넘어와서, 현대주의 쪽을 넘어와서, 추상미술의 아버지이자 청기사파의 창시자 칸딘스키. 칸딘스키는 이제 아까까지만 해도 다 이렇게 눈으로 자기가 본 것을 묘사했다고 친다면요, 이제부터는 칸딘스키 보시면요, 뭔지 모르시겠죠. 뭘 그렸는지, 이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정말 좀 획기적으로 자기 감정이 있는 것들을 색채와 선과 그림으로 해서 담기 시작한 거죠. 네, 이걸 보시면 되고, 잭슨 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도 미국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 사람이고, 또 네, 가장 영향력이 있는 화가로 많은 뭐 사람들에게 지금도 교과서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앤디 워홀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따랐고요. 너무 비운의 사람인 게, 10대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20대 때 사고로 죽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보셨겠지만요, 이 작품이 또 아까 저희 그 붓도 모칠드 라벨도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되게 훌륭한 작품이고요. 또 이분 보면은 칼 융이라고 되게 유명한 정신분석 학자가 있어요. 정신분석 학자가 보시면 아시던,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미술 치료라고 해서 미술 심리 치료, 음악 심리 치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창시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과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남자랑 여자를 한번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또 탄생한 작품도 있고요. 남자랑 여자라는 작품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이 있을 작품들과 또 와인과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예술 전당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또 그 문턱까지 보시면서 또 로칠드 그 네이블 또 보시면서 한번 네, 예술과 와인의 향후 조화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파티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